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자 단식 투쟁을 이어왔던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이 40여일간의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지지부진한 노노사 교섭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인데요. 서울 동부시립병원에 입원 중인 김득중 지부장을 취재진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40일 넘어가니까 사실은 이제 많은 이제 단식의 우려와 중단의 얘기들이 목소리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뭔가 몸을 좀 챙겨서 좀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인도 원정팀이 이제 갔다 오고 그리고 기업노조 이제 신임 위원장이 이번에 좀 당선됐고 10월 1일부터 이제 임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임위원장과 최종식 그 대표이사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이제 제 단식장에 지금 왔습니다. 그때 와서 그동안의 이제 어떤 교섭과는 좀 다르게 좀 더 마무리를 짓기 위한 서로의 노력들과 변화된 이제 어쨌든 대화를 이어보자고 한 바가 있습니다. 좀 더 해고자 복지 문제를 포함해서 처우 뭐 등등의 문제와 그리고 선배 가압류 문제 그리고 뭐 이런 등등의 문제를 좀 더 보관을 찾자고 하는 속에 있어서 노노사가 좀 의견을 좀 더 모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장 안에서도 동료들이 플랑카드를 피고 중시간 동조 단식을 하자라고 하는 아침에 선전전도 하고 그리고 우리 문제를 외면할 수 없어 빨리 풀어라고 하는 이런 선전전까지 할 정도로 뭐 많은 변화가 있었죠. 2009년도 이후에 어찌 보면 그렇게 현장에서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반드시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졌는데 막상 아침에 딱 그 공장 안에서 그런 플랑카드 딱 피고서는 그렇게 있는 그 동료들 딱 보고 나서 그날 아침에 엄청 울었어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나오는데, 뭐랄까요? 정말 묘한, 진짜. 정말 뭔가 가슴이 벅차고 기쁘고,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눈물들이 그날 아침에 되게 많이 흘렀어요. 정말 힘든 조건에서 우리 다섯 명의 동지들이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도 노총의 대표자들, 정당 대표자들 뭐 이런 분들의 마음을 얻어내고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내기까지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의 성과도 냈고 또 걱정한 것만큼 또 현재 잘 적응하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뭐 식사를 못 하신 분들은 상당수 있었지만 또 외모도 인도 사람 다 닮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가끔 이제 영상 통화하거나 이러면 사실 내색하지 않고 막 하는 것들을 사실은 제가 이제 보게 되면 되게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좀 가슴이 짠했고. 78kg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제 재니까 61kg, 17kg, 뭐 18kg 가까이 된 거죠. 어려움은 있었죠. 근데 이게 크게 저한테는 좌우지하지는 않았어요. 2년 전에 제가 대한문에서 21일 단식을 했었는데요. 이번 단식을 고민하고 딱 결정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그냥 이미 마음속 오다가 제가 21일은 단식했기 때문에 21일은 기본 전제로 그리고 그 이후부터 내가 새롭게 1일 단식을 좀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때로는 정말 눈물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는
당당하게 이렇게 좀 투쟁해오고 함께 싸우고 이 시간까지 달려올 수 있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함께하는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7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지나고 있지만 저는 좀 더 힘을 좀 쌍용장차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조금만 더 힘을 좀 모아주면 정말 반듯하게 이 문제를 끝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저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